목이 많이 아파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런데, 아, 오늘 오빠 말씀이 너무 저의 말이어서,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뭐냐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회복. 제가 무기력증이 심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회복이 됐다는 느낌이에요. 오. 그런데 이제는 헛되이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커졌어요. 아, 그렇지. 아멘. 내가 그렇게 헛되이 쓰였으니까 무기력증이 온 거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헛되이 쓰였으면 내가 어떤 행위로 인정받고 싶고 어떤 행위로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내 몸을 정말 많이 혹사시켰죠. 끝이 없는 게 맞아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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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 소리에 속아서 계속 잘하면 열심히 하면 계속해서 예뻐해 줄까, 사랑해 줄까 그거에 속아서 너무 아이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맞다, 맞다. 그렇게 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다른 사람 만족시켜 주려고, 다른 아, 사람 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거지.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자기가 못하겠는 거, 그거를 내한테 대신시키는 거죠. 좋은 거는 저거가 다 하고, 저것도 하기 싫고, 저거 힘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칭찬해주면서, 요거 해주면, 내 정말 너 예뻐해줄게, 막 이러면서. 바로 그거다, 그거. 네. 자기들은 하기 싫어서 버린 거, 나한테 다준 거죠. 자기들 먹기 싫어서 버린 거, 나한테 다 먹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너무 아둔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은 건줄 알고 있잖아요. 주니까 좋은 건줄 알고 다 받아 먹은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완전 망했잖아요. 저는 정년퇴임이 일찍 왔네요. 세상에서의 중년퇴임이 일찍 온 거네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그걸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게 겉으로는 표가 안 나잖아요. 이 무기력증이라는 증상이. 내만 죽을 지경이지. 식구들은 계속 시켜요, 계속. 뭘 하라고 계속 시켜요. 근데 나는 그걸 못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못한다고 말을 해도 안 믿어줘요. 하기 싫으니까 핑계댄다고 하고. 오히려 조롱하지. 네, 조롱하고 타박하고 무시하고. 그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밥해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못할 지경이고. 애들 챙기는 것도 정말 못할 지경이었는데. 자꾸 있잖아. 자기 일 대신 안 해준다고 있잖아요. 아, 진짜 그 조롱이 정말 힘들었어요. 내 새끼들도 못 챙기겠는데, 내가 지금.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지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구속과 구원이 있잖아요. 그 구속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절대로 헛되이 쓰이지 말아야지. 더 이상은. 그렇게 정신이 딱 차려지는 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아멘. 방법이 아니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야. 이 구속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지. 있어야지 하나님께만 쓰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있잖아요. 좀안 들어주는 안 들어주면 내가 좀 자책을 하거든요. 특히 있잖아요. 남편 말안 들어줄 때. 아, 그래도 남편 말은 들어줘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확진이라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편은 밖에 생활하거든요. 좋은 마음에서 있잖아요.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꿀물도 좀 타먹고 하거든요.
근데 대답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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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좀 절망이었어. 제가 어제 오늘 며칠 어떻게 남편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말조차도 나는 안 들어주나? 내가 이렇게 고집불통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말조차도 나는 안 듣는 사람이구나. 누구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엄마 나 꿀물 좀 태워줘 이러면 그 말은 내가 또 듣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지 싶은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이 말은 안 들으면서 애가 해달라고 하는 말은 듣고 있고 아 이거는 도대체 무슨 심뽕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목은 아프면서도 애 아이를 위해서는 꿀물을 태워주면서 나는 꿀물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무슨 심뽕가 싶었어요. 이게 구제불능이구나 싶었어요. 아. 이게 구제불능이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었어요. 남편이 요구하는 게 세상의 요구로 들렸어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요구로 들렸어요. 뭐냐면요. 이게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하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내 빨리 낳으라고. 그런데 내 빨리 낳으라고 하는 요구 플러스 네가 빨리 낳아야지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요구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항상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 아픈 거 정말 싫어했어요. 내 아프면 막 짜증냈어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내 아픔은 자기가 불편하니까. 지금은 좋게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있잖아요. 대놓고 그랬어요. 아프면 막 있잖아요. 빨리 병원 가서 가라고. 혼자 아픈 사람 어떻게 혼자 병원 가겠어요. 아프다면 약을 좀 사다 줘야지 빨리 먹고 낫지. 아파 죽겠다고. 그때 일할 때 24시간 목욕탕을 할 때 둘이서 그때 내가 아파 죽겠다고 누워가지고 있잖아.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빨리 약국 가서 약 좀 사다 줘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막 신경질 내면서 네가 아프면 네가 가서 약 사 먹으라고. 왜 내한테 약 사오라고 하냐고요.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있잖아 조금만 아프잖아요. 쌩 난리를 쳐요. 빨리 약 사내라고. 그렇게 있잖아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꿀물도 마시고 뭐도 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마음 안에 있잖아요. 온전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는가 봐. 아멘. 자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내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구나. 그게 나도 모르게 느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는 있잖아요. 한치도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 죄야.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요구를 있잖아요.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요구하는 거는 손 오빠도 소금 가글하고 따뜻한 물 마셔라 하시잖아. 방금 글로. 교회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간증 이렇게 할 때 목이 막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 그럴 때 하시는 말씀 내가 듣는다니까요. 듣는다니까요. 누구 말을 다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누구 네. 말은 듣는데 누구 말은 안 들어요. 이게 있잖아. 내가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가려진다니까. 그렇지. 이 생명이 되면요. 스스로 있잖아. 내가 가려져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가려서 듣는 게 죄책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 요구도 못 들어주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못해요. 나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 그래 얘기해야지, 그럼. 네. 그런데 우리 남편한테 싫거든, 못하거든, 이 말 하면 또 관계가 나빠지니까.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예전에는 이 안 되는 걸 내가 억지라고 살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오죠.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억지로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목적에만 쓰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내 목적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목소리대로 살게 하시면서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그게 있잖아요. 내 안에서 다 경험이 되잖아요. 헛되이 있습니다가 죽은 나를 온전히 이 생명에 의해서 다시 살려주셨다. 아멘. 그 안에서 경험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이 다시 살려주신 이 생명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 것인가? 또 옛날처럼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헛되이 써야 될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아멘. 게 그게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안에 깊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오, 내가 진짜, 온전한 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구속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나는 또 불안해요. 아, 내 이 세상의 환경이 있잖아요. 내를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버님 뭐도 그렇고 있잖아요. 모든 환경이 있잖아요. 계속 나를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안에만 있을 때만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온전히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쓰실 때만 누구를 위할 수 있는 그게 아멘. 아멘. 아. 네. 하나님이 위하라고 할 때만 위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죠. 이 하나님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내가 위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하나님이 위해라고 하는 그때만 되는 거죠. 아, 그게 구속의 자리지. 네, 십자가라는 이 필터가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게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모든 게 있잖아요. 정말 합당한 게 되고. 할렐루야. 아, 참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무식한 내한테 이게 최종적인 복음 이게 주어졌다는 게 정말 너무 은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이루었다. 구속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의 시작이지. 아멘. 아멘. 이제 시작이에요. 아멘. 곧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멍 때리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신 똑바로 차리게 살고 차리고 살게 해주시네. 헛된 일에 쓰이지 않게 하여서 단 한순간도 헛된 일에 쓰이지 않게 해서 이래서 이 구속 안에 있을 때만 귀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세상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만 하나님이 쓰실 때만 그러니까 이 안에만 있어야 되고 이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안에만 있어야 되고 이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연합이에요. 오, 아멘. 이게 연합이 구원이야, 구원. 네네네. 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도 있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우연히 걸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있잖아요. 말씀 듣고 간증할 때만 불쩍 일러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놓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아, 주여 참.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남규 오빠가 너무 감사하고 내 상태, 내 상황을 너무 있잖아요. 낱낱이 오빠 말씀으로 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 운명이 깊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주여. 아멘. 아멘. 목이 아픈데도 간증을 해준 민정 누나가 당당하네. 아멘. 영수해라, 영수야. 응, 해라. 영수해, 일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경미 이모가 지금 할 것 같아요. 하라고 먼저 하실 것 같았는데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아멘. 주변에 약간의 소음이 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같은 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와중 듣는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냐면 연약한 육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이 알렐루야. 엄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 그래 아멘.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나는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오, 할렐루야. 그게 다다. 세상에서는 저도 겪을 대로 짧은 인생이지만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아픔을 다 겪어봤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삼촌처럼 그런 고단한 아픔은 아니지만 나는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거든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진짜 가치가 없는 존재. 아. 이런 말. 뭐 어떤 사투리로 하면 뭐 쓸모 좋은 언어로 표현 쓸모없다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좀 우식한 말로 하면 쓰잘데기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쓸모없다 이러면 이해하겠어요. 원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쓰잘데기 없다. 쓰잘데기 이런 말이 싫었어. 아니 쓸모없다 그러면은 그렇지. 그래요. 쓸모없다 그러면은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근데 쓰잘데기 없다. 아, 쓰잘데기 없다.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제가. 그러네. 근데 제가 그냥 그 일반 사람들처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좀 어쩔 수 없는데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뭐 쓰잘데기 없다 이런 말 하면 너무 사람이 기운이 빠지는 맞다. 그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장애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말 듣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2005년부터 정생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꿈과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꿈과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2018년도에는 유튜버로만 말씀을 듣다가 대구교회 말씀을 듣다가 2019년에 이제 정식으로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뭐 줌으로 참여하고 여러 모임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라는 걸 할렐루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누구를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냐? 우리 정한철 삼촌. 그 자기가 한철이 삼촌은 저보다
장애 좀 심한 장애를 입었지만 기억 상실 증이라는 장애를 입었지만 말씀 듣는 들을 때만큼은 그런 장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맨날 목사님 앞에서 저는 목사님 이제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 찍었다. 어. 그 100이 100이라는 숫자를 100은 완벽함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충만수를 의미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여름 집회 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애는 100%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한철이 삼촌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아... 삼촌의 말씀처럼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할렐루야. 저 또한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고 지금 내가 현재 그런 지체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같이 아멘. 같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 경미 모두 계시고 성필이 형도 있고 사랑 모두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육체적으로는 저보다 좀 나으시지만 정말 영적으로 또 연약해질 수 있는 분들이기 육신적으로는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의 상처로 세상의 상처로 인해 연약해질 수 있는 내가 품고 가야 할 분들이구나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누릴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은 강한 자도 아니요 많은 자도 아니요 무한 자도 아니요 정말 동등하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모두를 쓰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생명을 함께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멘. 우리에게 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하루하루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수 형제 아멘. 영수 아멘. 아멘. 선배님 오빠 시 먼저 저기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시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은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 우크라이나의 포화 속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어도 기어이 봄은 온다. 그 봄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역사도 하늘도 시간도 그저 받아들이라고 속삭인다. 수천 년 전 구약의 시대에 한 사람은 질문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우주의 크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지금도 수없이 태어나고 또 죽어가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한 인간의 질문이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가? 아. 우크라이나의 상처 입은 어린이들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은 돌보시는가? 아. 과거에도 또 오늘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듯 멀리 떨어져서 그저 바라보시는 듯 해도 너무나 선명한 자국을 남겨놓으셨다. 헛되고 헛된 모든 질문의 답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사랑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 아.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 진짜. 아멘. 아, 참. 다 했어요, 성필이가. 아멘. 네. 아까 영수는 어. 뭐 이렇게 저렇게 상처도 받고 했다던데 나는 참 다행인지 몰라도 그 교회 다닐 때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 교회 다닐 때 사고 그 이제 그 나도 그 전에 세상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딱 그거 사고 나고 나서 뭐 서로 왕래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나도 이제 그때만 해도 그냥 그들 만나기가 창피하고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으면 그 세상에서 알았던 사람하고는 안 만났어요. 그러다 이제 그 비슷하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교회 가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가는 것도 좀 창피하고 해가지고 아. 얼마 동안 교회를 못 가게 됐어. 근데 그 우리가 세상 교회 같으면 내 혼자만 교회 안 가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 안 가면은 그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나를 포섭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지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갖고 이제 그냥 말씀은 그 당시 말씀은 안 들었지만은 이제 교회는 나가게 돼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 저거 그때만 해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모임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래. 그런데도 좀 가고 해가 점점 내 안에 말씀이 스며드니까 이제 그 나를 잊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 세상에서는 내가 그 장애가 있다는 게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더 상처를 받는데 아. 교회에서는 내가 그
장애인이라는 걸 잊게 만들더라고요. 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 말 그대로 육체의 어떠함이 뭐 어떻든 간증할 수 있는 입만 있으면은 찬송만 하면은 거기서 내가 드러나는 거더라고. 아, 주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얼마나 그 진짜 축복받은 거. 가장 상처받은 그때에 가장 좋은 약으로 치료를 하니까 가장 뭐 좋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축복받은 거고. 아, 진짜.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내 육체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쏘아서 그 살던 때는 그러지. 조금만 육체의 어떠함이 다르면은 상처받고 놀림받고 이런. 맞다, 맞다. 이 말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인격 안에 연락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형제자매가 되고. 할렐루야. 거기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뭐 육체로서 상처받을 일은 없거든.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게 누구나 그 말씀을 200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그 말씀을 오늘 대구 땅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전해주신 목사님이 우리가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니까. 아, 씨야. 그래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어느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육체의 어떠함은 없어져 버리고 내 그 존재만 남아가지고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주여, 아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성필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너무 말씀이 좋은데 진짜 그 말씀을 다 못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주체들이 간증해 준 걸로 또 이렇게 아멘. 아까 처음에 육신이 약하되 마음이 온이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육신은 약한데 마음이 온이로다. 육신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죽을 운명 갖고 나서 세상에 살면 우리가 한탄하고 살 사람이잖아요. 한탄하고 살 사람인데 우리가 그 다른 세계로 구속의 그 이치로 옮겨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 죽음에 포함이 되니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그렇지. 아니까 이것이 무엇을 해도 우리가 당당히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아멘. 그 우리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 그것이 발견했다는 것이 우리가 그 버려진 땅의 보화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아멘. 발견했으니 우리가 세상에 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 미련이 있고 뭐를 저기 하겠어요. 아, 나도 여기 대구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살려주시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막 무엇을 해도 감사가 돼요. 무엇을 해도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럴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라고 보였다는 것이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으려고 가는 거 내가 죽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포함만 시켜주니까 세계가 바뀌었어요. 야, 그냥 쳐다만 보면 바로 발견되는 이 세계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보기만 하는데 내가 발견됐다는 게, 야,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 그 자리가 아, 할렐루야. 그럼 화난 자리, 화나된 자리. 응? 아까 그 민정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정확해요. 내 이치가 왜? 아멘. 힘이에요, 힘이에. 긴가민가. 왜 나를 지었을까? 왜 나를 지었을까? 한탄하는 이 인생을 그 구속 안에 온이치에 딱 오니까 아 이거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죠. 나란 사람이 뭘 위해 살 것인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 것인지 분명해지잖아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그 형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흙의 이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 이 이치만 있는데 너무 그냥 부자예요. 부자. 왜? 그 신랑 것이 내 것이잖아요. 모든 신랑 것이. 아, 이 세계는 신랑만 자랑하는데 얼마나 당당하는지 몰라요. 영혼이 그 갈라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세계. 아멘. 그 구속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야, 다 연합이 돼요. 어떤 사람이냐. 아멘. 상처가 어디 있어요? 상처가. 상처가 없어요. 상처를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살려내요. 상처를. 오, 할렐루야. 아까 성필이도 장애인을 잊게 한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장애인이 뭐예요? 장애인이. 응? 장애인은 표현을 못한 게 장애인이다. 우리 영수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그 말이 있잖아. 그 말이. 영혼이 가요. 야, 그 말을 우리가 알아먹고 산다는 이 세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연약한 것이 복이다. 야, 그것이 다 죽음을 갖고 있는데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이 세계를 누리잖아요. 이 구속의 세계. 야, 이 세계를 누린다는 것이 니도 한 운명, 나도 한 운명. 야, 이거 거리감이 없잖아요. 거리감은 없는 이 세계. 뭐 사람이 어떻게 거리감이 없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 세계가 하나님 목적으로 쓰인 당시 이것이구나. 참.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쓰시려고 이랬구나. 하나님 쓰시려고 이랬구나. 내가 성필이지 온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나를 보냈구나. 오, 할렐루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그렇지. 뜻이라고 나를 보냈구나.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까 민정이도 그렇지만 정말 오늘만 여기 성필이 집에 오늘만 있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 할렐루야. 왜? 나는 그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가 그거지. 그냥 눈만 뜨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내 집이 그지 내 집이 얘 집인가 지 집이 내 집인가 이거 뭐 헷갈려 죽겠어 내가. 아 이거 뭐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내 집인가 저것이 내 집인가 이렇게 이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것이 사는 것이 생활이더라고. 다른 것이 아니야. 아멘. 그렇지. 사는 것이 생활. 아까 영수가 아, 쓰잘데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잘데 없다 말을 쓰는데 야 오랜만에 전라도 말을 들으니까 아아 그 전라도 말이잖아요. 쓰잘데 없다 말. 그래 나 그거 몰랐네. 전라도 쓰잘데 없는 짓 웬만히 해라 이렇게 전라도 말인데 야 영수가 그 본토의 말을 쓰니까 아 야, 너무 한 운명이고 그렇지 않아도 한 운명인데 정말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시가 떨어지니까 온전한 연합으로 이렇게 살아낸 이 세계 야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그 용도로 사람 아멘. 바로 그지. 육체인데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체인데 하나님의 용도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아멘. 이 말씀은 쓰잘데없는 짓 안 해요. 아멘. 쓰잘데없는 짓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뭐 잘못 실수해서 축복을 한 것처럼 잘못해도 그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주시는 이 세계. 그렇지, 그렇지. 감사하고 아 이렇게 아 아까 또 성필이가 아 그 죽고 난 새 생명으로 자기를 포섭했다 이 말이 아 우리는 포섭 당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여한이 없고 하는 세계, 걱정 없는 세계. 왜 걱정을 해요? 사탄이 하지 걱정은. 우리 생각을 전혀 우리는 생각을 사탄이 탁 그 구속 위치에 사탄이 탁 떠나간 자리에는 진동차는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세계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오빠 말씀 다 못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내가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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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시 아 그래 경 경미야 아까 영수가 영수가 나 저보고 물었어요. 간증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 민정 얘기 들으면 진짜 다 내 얘기고 영수 얘기도 다 내 얘기고 이렇게 멀쩡하지만 이제 저 장애 취급을 받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지야 지적 장애인이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영수랑 얘기하다가 너는 뭐 몸이 멀쩡하면은 뭐 행복한 줄 아냐?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몸이 멀쩡해도 나처럼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드물 거다. 내 이런 말을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내 얘기인데 내 인생의 기준은 경제적인 무능이 좀 제가 그거 하나를 잘 못하는데 모든 세상은 기준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경제적인 그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거 다 가져가고 경제적 무능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 뭘 받침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러지, 이게 세상이지. 그러니까 민정이 얘기가 그대로 내 얘기야. 경제적인 그 무능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취급을 해. 완전히 가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지, 그렇지. 가치 없는. 근데 내 어릴 때는 참 가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애기 보러 데리고 가지, 집안일로 데리고 가지, 청소, 빨래 이런 거는 했거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언젠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면서 얘기 들어오니까 다 참 영수 얘기나 민정 얘기 어떻게 이렇게 내 급소를 잘 찌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너무 그래. 근데 어제 내가 어떤 카톡에 글을 봤는데 결혼할 때 시댁을 잘 보래. 시댁이 잘 살고 넉넉하고 그래야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잘한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유함과 넉넉함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아 할렐루야. 내가 여기 사위도 보고 이제 며느리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봐달라 그래요. 아기를 봤는데 그 보면은 아기를 봐주는 것도 먼저 내가 사는 게 여유 있고 넉넉해야 아기도 봐줄 수 있고 사는 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그 다른 사람도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항상 그렇게 힘들고 넉넉하고 뭐 여유 있고 평생을 그랬거든. 그러니까 맨날 나랑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났어. 항상 혼자였어요, 저는. 아.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지,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항상 만나는 사람이 없었고 뭐 결혼식장도 한 번도 누가 데리고 가지도 않아서 항상 불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엄청 넉넉하고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 그게 애들하고 하는 게, 그 애들하고 이렇게 살 때, 엄마 내 옆에 오는 게 너무 편안하거든, 지금. 아, 지야.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나 그 친정이라는 곳이 말이야. 집이나 되고, 그럴 사람이었을 텐데,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셨던 결과가, 진짜 너무 걔네들보다, 걔네들은 나보다 돈을 더 많아, 더잘 벌어, 몇십 벌어. 근데 나는 뭐, 없는데도 내가 오히려 더 넉넉하고 있잖아. 아, 할렐루야. 내가 오히려 더 신적으로나 그래. 물질적으로나 그래. 넉넉하게 보이고, 아무 걱정도 없고, 응? 뭐, 그런 것도 없이 너무 넉넉하고 여유롭게 지금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런 세계로 오지 않았다면 말년이 더 비참하고 몸만 멀쩡하면 뭐해? 더 비참하고 더 비참하지. 그래. 얼마나 여유 있어서 손자를 보더라도 그 손자를 내가 행복하게 볼수 있고, 걔한테 그 손자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고, 지금 사위나 이 딸도 나로 인해 행복이 흘러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행복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거든. 나는 그런 게 나오고, 옆에 있으면 맨날 한탄만 해야 되고, 투덜해봐야 맨날 여유가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투덜하는 모습만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싹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보니까 그저, 지금 하나님이 쓰신 몸이 됐잖아요, 지금. 아, 할렐루야. 근데 난 사탄이 쓰는 몸이 됐으니까 맨날 그런 것만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몸이 귀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맨날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자 모든 사람은 다 살리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보다 더 돈이 있고 넉넉하거든요. 연금도 넉넉해. 근데 오히려 내가 주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연금도 없는데 그 풍성함과 넉넉함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거든. 아, 주야. 나와서 내가 되는 거고, 내가 그들보다 더 없지만, 그들보다 없지 않게 살고, 많지는 않아도 없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아, 주야.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과 넉넉함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서 부르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아, 주야. 생각을 하면서, 아, 난 매일매일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네, 오히려 내가 내 카드 주고 있고, 뭐, 돈이 당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요, 심적으로도 제가 그냥 항상 그러니까, 진짜 막, 풍족하면 여유 있잖아요. 가진 게 많으면 여유 있고, 아주 뭐, 넓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아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 너무, 그걸 아주 찬양하고, 아주 감사, 정말 할 일이라고 저는 너무 생각하고, 아멘.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딸이 나를 데리고 다니기 싫어했는데 요즘은 자꾸 이제 나하고 뭐 하려고 그러고, 나랑 놀으려고 그러고 많이 그러는데 내가 이제, 아유, 내가 왜 애들하고 노냐? 내가 여기서 놀아야지. 난 속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겠다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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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광석. 네. 광석. 3층 먹을 거야? 먹을까요? 광석이 삼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형님. 반가워. 어제 보고 떠보네요. 그러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봐야지. 눈만 떠봐 봐야지. 뭐, 형님 말씀하고 뭐다 간장했지만은, 영수도 그렇고, 성필이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이니, 몸이 건강했다고 깜짝 놀랐지만 몸이 건강했다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든다.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건전한 육체에 정신이 든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한그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영광에 있어서 써야 되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하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나 몸이 건강하나 하는 영광이 있어서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장땡인 것 같아요.
아멘. 무엇다 영순아 성들이 굉장히 다 간장했지만 저도 이 몸이 보다 세상에 목적 두고 사니까 세상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대우받는 인정받은 사람이 뭐 몸 건강하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학식이 많아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인정받잖아요. 그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문에 저는 사람은 상대 안 하고 그래 살아왔거든요. 만물을 보쌈아.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는 저는 어릴 때 우리 세계 이런 세계를 원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 만났잖아. 사람이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행복을 누린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보면 세상에 보면 어마한 사람 다 모셨잖아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요새는 한참 왔는데 뛰어내지 못하는 그 그러네. 모든 사람 형제자들 만나고 하나 된게 인생의 영원한 구원이고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단 저렇다가 우리 세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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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일본. 일본. 오늘 말씀 육체의 구원. 네, 말씀 듣고 강생한 주부 들으면서 야, 정말 너무 신기하다. 모든 말씀과 간증이 전부 내 간증이고 내가 거기 다 포함된다는 게 이 너무 신기한 세계 아니야. 할렐루야. 그 육체는 정말 이유가 많아. 뭐 이랬든 저랬든 누구든지 그래서 정말 안 되는 모두가 안 되는 장애가 있건 없건 본장애 겉장애 아주 그런데 이 구원 육체가 구원되는 세계 구원자 구원자 사람 만나고 그 위치로 그 구원이 됐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렇죠. 뭐 있다 해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생활 타고 뭐 가정생활 타고 온갖 노력도 했잖아요. 근데 가봐도 지금 뭐 허당이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게 나를 이렇게 가슴 뛰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아멘. 오늘 아멘. 간증을 싹 들으면서 원영이 먼저 아이고 일본 아이고 네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저 흙의 본질 이런 데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선악과에 속아서 내 목적과 내 필요밖에 없던 사람이니까 그래 맞아 농부신 하나님은 그 흙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내 목적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그러면 됐지 그거지 뭐 아멘 여기에 필요해서 그게 숲이고 이렇게 경작해서 열매를 내겠다는데 그러면 됐지 야 내 소유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매이면요 야 정말 흙이 저주스럽고 한탄밖에 안 나와 육체에 일단 이렇게 연약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광석이나 성필이나 뭐 영수나 저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표현하는 데는 이러니까 뭐 그럼 됐지 그럼 하여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버려진 땅도 다 하나님이 알아 쓰실 거라는 거 아멘 그거지 땅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저도 딱 1분만 한마디 더 화답하고 싶네요. 다윗이 여호와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얼마나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도 이 노래를 불렀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건 능력도 아니야. 이건 소유도 아니고 잘나고 못남도 아니야. 신체의 어떠함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알았으면 문지기를 해도 나는 세상 첫날에서 영화롭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위치가 이게 회복된 위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 이렇게 하는 이름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지금? 아, 오늘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먹먹하고. 아멘. 아, 참 흙이